게임 속에 게임 가이드를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 정령 무기라고 있죠? 정령 무기를 이제 들어가시면 밑에 이제 정령 가이드를 해서 사실 운영진이 이렇게 정리를 잘해놨습니다. 그거에서 사실 이제 정령의 설명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에고 포인트 얻는 방법 중 보너스 에고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교감도를 풀로 다 채운 다음에 해주면 추가적으로 더 얻는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 전용 강화 시스템에 어떤 스킬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다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잘 모르시는 거는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마비노기의 정령은 이 정령을 선택함으로써 직업이 갈라졌다까지 볼 수 있는, 여튼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아, 좀 정독하는 게 필요하네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정령을 키우는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옛날에는 그거였어요. 공복도 시스템. 네, 맞아. 주 단위로 경험치 40만인가만 채워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초보자분들이 효율이 좋다라는 거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1. 스패너 먹이는 것. 히로엔 광산을 가시면 스패너라는 거를 판매하는데, 돈은 쓰고는 싶은데 적당히 쓰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패너 먹이면서 키우는 게 되게 좋고요. 두 번째는 시드피나하에서 구조화의 검을 통해서 얻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노가다를 요구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요거는 무가군 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카 던전의 고스트체, 보스방에서 하는 방법인데 요것도 엄청나게 노가다를 많이 요구를 그치?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쉽게 더 올리는 법 없나? 했을 때 동성병기를 쓰세요. NPC들이 알아서 잡아줘요. 막 그다음부터는 이제 돈이 좀 들어가는 건데, 고성나고 알반기사다 가는 거죠. 진짜. 요게 있어요. 유비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령 키우는데 나름 나쁘지 않은 그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점이 뭐냐면 등급에 따라서 고성나건 들어갔을 때 센티가 달라져. 난이도가 아닌 등급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여러분들이 이벤트 할 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뭐 요번 이벤트에서 나오는 아이템이 보석이네요 라는 말을 만약에 나온다, 이제 이벤트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찍어야 할 필수 스킬 무엇이냐, 첫 번째로 디바인 링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거는 디바인 링크가 이제 메인 스트림을 깨야만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스킬이에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일단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되게 중시하는 분이야. 앞에 것들 다 모르고 먼저 끼어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좀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그냥 애매하다. 요게 디바인 링크를 배우면 좋다라는 거지, 스토리가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 깨셔도 돼요. 이제 두 번째는 축제 요리. 요거는 배우는 방식이 까다롭긴 합니다. 3900폰을 이용하여 영웅 환생, 마스터 셰프 요거 환생을 하면 배울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요거 꼭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급할 때 하라고 하는 거지 프리 시즌 되면 이게 공짜입니다. 이 축제 요리는 초보자 때 새빵튀기를 정말 많이 해줘요. 마지막 뭐 음료신 빨리 배워두라. 자, 그리고 종족별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이언트부터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이언트는 G2 변신입니다. 야수아 G2를 깨시면 돼요. 자이언트 시작하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G2부터 깨세요. 왜 깨야 할까요? 저 변신 스킬 왜 얻어야 할까요? 바로 야수아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풀스윙. 자이언트의 기본이 되고 필수가 되는 게 풀스윙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G2를 먼저 깨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스탬피드, 윈드브레이커 요 세 가지까지만 배워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이언트 전용 스킬들이 있으면. 네. 자, 그 다음에 인간 가겠습니다. 말이 필요 끝나요? 없죠. 파이널 히트. 말이 필요 없죠. 파이널 히트. 네, 이거 하나만 무조건. 일단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엘프 같은 경우는 사실 엘프가 배울 만한 게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체인이 좋아요. 자, 뭐 필수 스킬들 뭐 이렇게 솔직히 제일 중요한 것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전에 젠제님이 그랬잖아요. 누적 레벨별로 뭐 어떤 거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순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것부터 하는 게 좋은지. 자, 첫 번째는 스킬작입니다. 스킬작.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레벨업을 하면 스탯 포인트를 저희가 찍잖아요. 근데 마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킬을 찍어야만 스탯이 점점 올라가는 다른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네, 수순이기 때문에 스킬작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평판. 평판 진짜 중요해요. 진짜. 아, 물론 평판을 꼭 해야만 던전을 돌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평판을 왜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평판을 왜 해야 하냐면 크리티컬 데미지라던가 크리티컬 확률, 생명력 만화 스태미나 이런 게 쭉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생명력 만화 스태미나는 우리가 어차피 스킬작을 하다 보면 이게 내구도 깎이면서 또 평판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 크리티컬 데미지하고 크리티컬 확률은 체감이 커요. 얼마나 증가를 하냐면 50레벨 맥스인데 내일이 7%. 그리고 크리티컬 2분화가 진짜 중요한데 10%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랜드 마스터예요.
그랜드마스터는 젠제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 예. 원래는 이제 마스터에서 그랜드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전용 효과까지 생기는데 이 전용 효과를 달면 지금 데미지가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죠. 근데 이 전용 효과하고 여기 재능 보너스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그랜드마스터를 내가 달면 그 재능 보너스 하나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보너스가 이제 전체적으로 스탯이 많이 올라갔고 전용 효과만 내가 활성화를 했을 때 받는 거예요. 그랬을 네. 때 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마스터 사제 보면 중요하죠. 그랜드마스터 사제에 이렇게 전투 경험치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라던가 이제 마스터 모험가에서 그랜드마스터 모험가가 되면 탐험 경험치 50% 증가가 있어요. 저는 이 그랜드마스터 사제와 모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요. 이 그랜마를 하는 목적은 스탯이에요, 스탯. 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랜마 사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약간. 자, 그랜마 사제를 본인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 사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자, P를 눌러서 파티 게시판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파티 게시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랜드마스터 사제가 포함되어 있는 파티입니다. 그래서 그랜마 사제랑 돌미 일미네이션 이 두 개가 있으면은 경험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테르딘이나 벨테임 미션 하실 때 이걸 꼭 들어가셔서 효과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바로 승단입니다. 3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너무 귀찮아. 근데 4번부터는 좀 천천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승단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필요로 하는 재능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문제가 뭐냐? 뉴비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이거를 꼭 해야 하는 건가? 하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에코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물론 해야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에코스톤이라는 거는 잘못하다가는 어빌리티를 더 쓸 수도 있고 장비 맞추는데 실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에코스톤은 탭만 보고 맞춰야 한다. 중수대까지는 너무 이 에코스톤에 목맬 필요는 없어요. 나중 가가지고 내가 좀 장비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옵션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6번 정령 육성. 여기서 말하는 이 정령 육성은요 21레벨까지입니다 이 21레벨은요 정령 스킬을 보시면요 그죠 이거 하나를 마스터하는 레벨이 21레벨이에요 근데 이 21레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추천한 것 중에 스태프 정령이 있어요. 스태프 정령이 이제 21레벨까지 찍으면 이 휩쓸기를 하나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보면 사실 그 뒤에는 스태프가 볼 게 없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정령 이거 빨리 키워줘야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네? 라고 해서 돈을 여기다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처음에 해야 돼. 그 뒤는 조금 천천히. 자, 그리고 이제 7번 늘어와. 에르그. 얘는 할 게 안 돼. 여러분들이 기본 내실을 다룬 다음에 해도 안 늦은 애야. 자, 에르그는 결과적으로 뭐냐? 돈이 엄청 깨진다. 상위 스펙용이에요.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8번은 바로 특성이에요. 왜 맞아. 그러냐면 특성 같은 경우는 뭐 얘도 있으면 좋아. 있으면 좋은데 남들이 와 이거 다 10레벨 찍었다 라고 해서 나도 따라 찍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굳이 한다면 연속 공격 그리고 이제 시간. 충격 흡수 그 다음에 피해 흡수 요것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이에요 바로 스타더스트. 왜 하지 말아야 하냐?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봐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서 이제 채팅으로 질문하시면은 빨리 네. 말씀드릴게요. 자, 네. 펄레 백지기 편하게 베어진 도로 세팅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스타더스트 베일의 방어 능력 크게 체감되나요? 스타더스트 베일 방어 능력의 체감이 크진 않아요. 152 랩업자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그냥 어려운... 잔인하게 얘기할게요. 잔인하게? 돈 절받으세요. 레벨업에 그 감춰져 있는 비밀. 뭐예요? 바로 무엇이냐? 그냥 도핑 많이 하면 됩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도핑을 해서 여기만 돌면은 상당히 네. 좋다.